매너치등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해상태 통쾌한 운전강사 슐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우리 장내 기능 시험 보실 때 보통 소리만 듣는데 소리보다도 눈으로 좀 확인하고 진행해야 될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장내 기능 채점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눈으로만 보면 정확하게 내가 어디에서 어느 과제를 정확히 해야 되고 돌발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확하게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점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겠죠. 다들 뭐 학원 가시면 이 채점기에 대해 설명을 전혀 안 해줍니다. 그래서 시험 보시는 분들 이 채점기를 미리 익히고 가시면 여러분들 장내 기능 합격하는데 꼭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저는 이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게 이제 장내 기능 채점기입니다. 뭐 시험장마다 그다음 학원마다 약간씩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내 기능 채점기를 만드는 회사가 두 회사가 있습니다. 한성 엔지니어링이랑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네오 정보 시스템이랑 이렇게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 남쪽 지방은 한성 쪽을 많이 쓰기도 해요. 그 채점기도 뭐 원리는 비슷해요. 원리는 비슷한데 단지 보여지는 화면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네오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는 신형이고 그 다음에 네모칸으로 표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구형입니다. 채점기 영상 제가 따로 올려놨으니까 다들 채점기 영상 보시면 아 이런 원리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왼쪽을 보시면 여기 위에 보면 여기 번개 표시 보이죠? 화살표인데 번개 표시. 이게 뭐냐면 통지시라고 차하고의 송수신을 알려주는 표시예요. 그 다음에 대기 중이래요. 시험 진행하면 시험 진행이라고 이제 바뀌겠습니다. 26호차. 지금 차고 있는 차가 26호차라는 거예요. 이건 설정 메뉴고요. 뭐 우리 시험 보시는 분들이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총 점수 100점 만점에 80점이 합격이에요. 시간은 뭐 시험장마다 공단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저희 학원은 9분 56초. 뭐 5초 초과할 때마다 3점씩 감점되겠죠. 전체 코스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험이 시작되면 이 시간이 카운트되기 시작합니다. 자, 시험 대기, 여기 대기 똑같이 대기죠. 시험이 시작되면 여기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뜨면서 요 기기 조작 보이죠. 요게 내가 수행해야 될 과제들이 순서대로 나열되는 거예요. 요 기기 조작이 여기에 뜹니다. 뜨면서 빨간불, 주황색불, 빨간불이 딱 뜹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란불이 뜹니다. 파란불이 뜨면서 남아있는 과제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요 기기 조작이 끝나면 이게 초록불이 들어오고요. 요게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빨간불, 같이 빨간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출발이 끝나고 나면 경사 그림이 이렇게 빨간불 되면서 밑에도 빨간불, 나머지는 파란불, 여기는 초록불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빨간불 다음에 초록불이 끝나는가 동시에 돌발이 나올 수 있어요. 빨간불일 때 돌발이 안 나옵니다. 빨간불이 끝나고 여기에 출발이 초록으로 바뀌고 나서 바로 돌발이 뜰 수 있어요. 돌발은 항상 여기에 파란불이 떴을 때는 돌발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시간 단축하고 싶을 때는 아 채점기 시험 대기 화면에 파란색 그림이 뜨면은 마음껏 엑셀을 밟으시는데 20km만 안 넘게 밟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말굽 자석이 보이죠. 이 자석이 두 개가 있어요. 앞바퀴 밑에 하단에 사진과 같이 이렇게 자석 이렇게 센서봉이 보이죠. 요거는 화면에 보이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요거는 자석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냥 센서 자석을 감지하는 센서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바퀴 하나 그다음 뒷바퀴에 하나 요렇게 두 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앞에 바닥을 보시면 출발 쪽에 보면 땅이 갈라져 있죠.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바퀴가 저 딱 갈라진 땅을 지나가고 뒷바퀴가 땅 갈라진 땅을 지나가면 채점기에서 삑 소리가 납니다. 좌측 방향지도 끄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센서가 감지해서 그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돌발 났을 때도 여기 방향지등 돌발 났을 때 이거 비상전멸등 있죠? 요걸 켜야 요 센서 감지는 거예요. 센서가 다 물려 있는 거예요. 요거 N 이건 중립이죠. 그죠? 중립. 여기 이제 또 중요한데 우리가 이종 자동 같은 경우는 중립이 만약에 D를 넣으면 D로 표시되고 후진을 넣으면 R로 표시되고 P를 넣으면 P로 표시돼요. 하지만 이 수동은 다릅니다. 수동은 요 키워 보이죠? 자, 후진 1, 3, 5 2, 4, 6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진 빼고 1, 3, 5는요 하이, 위쪽 상단 쪽에 기어고요. 2, 4, 6은 로우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지금 N인데 제가 1단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단 자 넣으면 자 여기는 어떻게 되죠? 하이로 뜨죠. 그죠? 자 다시 빼고 3단을 넣어보겠습니다. 3단 자 3단도 마찬가지 3이라 표시 안되고 하이로 표시됩니다.
자, 마찬가지 빼고 5단을 넣겠습니다. 5단. 5단을 넣으면 자, 이렇게 하이로 표시돼요. 그럼 2단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2단 넣고 보시면 자, L로 표시되죠. 로우로 표시됩니다. 마찬가지 4단을 넣으시면 마찬가지 로우로 표시됩니다. 자, 마찬가지 6단 넣으면 당연히 로우로 표시되겠죠. 자, 로우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기업 연속 들어갔을 때 자, 2단으로 진입하죠. 4단으로 진입해도 되고 6단으로 진입을 해도 돼요. 단 4단, 6단 진입하면 시동 꺼지겠죠. 된다는 거지 감점을 안 먹는다는 거지 시동을 꺼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2단을 로우로 진행하고 그럼 하이 할 때 자 3단 2단인데 3단 2단 안 하고 1단 2단에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5단 1단에도 상관 5단 2단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하이만 감지하기 때문에 예, 내가 1단을 넣든 2단을 넣든 3단을 넣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내가 기업 연습 구간에서 좀 편하게 하려면은 2단으로 들어왔으면 자 속도를 올리고 속도 줄이고 1단 2단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원리니까 센스만 이해하시면 아주 쉬워요. 그 다음 왼쪽 보면 여기 상향등 그죠? 이게 하향등입니다. 하향등 전조등 키면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제가 전조등 한번 켜볼게요. 자 전조등 키면 이렇게 자 이게 하향등 누르면 상향등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와이퍼도 마찬가지 와이퍼도 키면 이렇게 빨간불 들어오죠? 이렇게 센서 감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와이퍼고, 그 다음에 오른쪽 요거는 엔진이에요. 엔진 그림이 엔진. 내가 시동 한번 꺼보겠습니다. 시동 꺼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예, 불이 들어옵니다. 요거 센서 같이 물려있어서 들어오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시동이 꺼지면 엔진 시동 쪽에 이렇게 불이 들어온다는 거. 그러면 엔진 시동 감점 먹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주차 브레이크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차가 멈췄으면 꺼져 있고요. 차가 굴러가면 불이 들어옵니다. 요거는 안전벨트. 지금 제가 안전벨트 풀어보겠습니다. 안전벨트를 풀면, 이렇게 풀면 이렇게 풀었죠. 풀면 이렇게 안전벨트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내가 안전벨트 맸는지 안 맸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벨트로 실격될 일이 없겠죠. 네. 주차 브레이크도 내리면 이렇게 꺼진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맨 밑에 거는 이제 시험이 진행되면 빨간불이 깜빡깜빡 한 번씩 들어옵니다. 10초에 한 번씩이든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옵니다. 연습 모드일 때는 안 들어와요. 시험 볼 때는 이게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강제로 한번 이제 기기 조작을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험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여기 기기 조작이 이렇게 빨간 불이 들어와 있죠. 여기 파란 불은 내가 시험을 치러야 할 예. 남아 있는 과제들이고요. 예, 그래서 5초 이내 엔진 시동을 거세 하면 시동을 걸어주시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이렇게 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대기 중에서 연습으로 됐죠. 시험 볼 때는 시험 중이라 떠요. 예, 그래서 지금 연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보시고 한번 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전조등 조력을 점검합니다. 지시에 따라 전조등을 켠 후 상향등, 하향등 조작. 그리고 채점기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 표시등, 그죠? 진행 표시등, 그 다음 채점기, 스피커, 전조등 켰습니다. 5초 내에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상향등. 5초 내에 하향등으로 전환한 후 전조등을 끄세요. 네, 바꾸고 끄시면 되겠죠. 센스만 잘 보시면 돼요. 센스 불 들어오는 거. 제가 이제 이번에는 다른 기기를 한번 조작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기어 변속 능력을 자, 기어 변속이면 당연히 요 기어가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 센스를 움직여야 되는데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2단에 넣었다가 다시 중립 위치로 전환하세요. 근데 좌측 방향시등 불이 들어와 버렸어요. 다른 기기 그죠? 조작 감점. 그렇죠. 불이 들어와 좌측 방향시 들어오니까 다른 기기적 조작으로 감점 먹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센서를 감지하는 겁니다.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자, 제가 한번 기어를 넣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이때 안 내리면 쓰니까 이게 불이 꺼져야 되겠죠. 주차 브레이크. 자, 2단 넣고 한번 진행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제가 중앙선을 넘어갈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감점이 안 돼요. 자동 감점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보고 감점을 주는 거예요. 차로 이탈 감점은. 그래서 삑소리 나왔죠. 꺼시고 예, 그래서 차로 이탈 감점은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동 감점 항목이라는 거. 자 이렇게 파란색 경사가 뜨면 절대 돌발이 안 나와요. 저희가 여기가 첫 번째 돌발 나오는 지역인데 이렇게
경사 그림이 뜨면, 파란색 그림이 뜨면 돌발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채전기 말굽 잘 보세요. 말굽. 좌석 잘 보세요. 자, 저기 보면 첫 번째, 여기 하단에, 여기 정지선 보이죠? 이 정지선을 앞바퀴 가면은, 앞바퀴 지나가면 어떻게 불이 들어오는지 보세요. 깜빡 한번 할 거예요. 자, 여기 들어가면. 자, 여기 앞바퀴가 지나가면. 깜빡, 그죠? 이제 뒷바퀴 깜빡 하면. 자, 깜빡 하면. 자,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센서가 지나가면서. 요때 만약에 위에도 센서가 있겠죠? 안 멈추고 그냥 가면 실격되는 거예요. 센서 감지해서. 예.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끝나면 당연히 초록불이 들어오겠죠. 자, 초록불. 자, 저희 학원은 여기에 돌발이 없어요. 근데 어떤 시험장은 이 경사로 넘어서 돌발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란색 다음에는 돌발이 나올 수 있겠죠. 파란색 다음에는 돌발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돌발은 없습니다, 여기. 예. 그리고 여기 이제 교차로 하라고 교차로 그림이 뜨면, 자, 교차로 그림이 뜨면 당연히 돌발이 안 나오겠죠. 교차로는 떴죠. 이러면 돌발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교차로 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돌발 안 나옵니다. 그 위험하지 않으면 내가 X를 살짝 밟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차로 과제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교차로 앞에 오면 빨간불로 바뀌겠죠. 이렇게 빨간불로 바뀝니다. 센서, 앞바퀴 센서 감지하면 이렇게. 예. 뒷바퀴가 지나가면 초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앞바퀴만 감지했으니까 빨간불만 들어오고 초는 안 가요. 하지만 이제 뒷바퀴가 교차로를 지나가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여기 보면 20초 안에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도 마찬가지. 주차도 센서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주차 그림 떴으니까 당연히 돌발 안 나오겠죠, 그죠? 후진 넣고요. 확인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확인하고 주차 브레이크 당연히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살짝 올려도 돼요. 세게 올릴 필요 없어요. 그죠? 확인만 할 거니까. 불이 들었으니까 삑 하고 내리고. 이때 이제 봐야 되겠죠? 꺼졌는지. 수정점 할게요.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예, 카메라를 보면서 하다 보니까. 자, 이제 돌발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돌발 안 나왔죠. 이제 교차가 또 파란 거 떴죠? 그럼 돌발 안 나와요. 예. 자, 그래서 이게 뭐 왼쪽 주황선을 넘거나 오른쪽 노란선을 넘어갈 때는, 예, 눈으로 시험 진행요원이나 통제실에서 보고 감점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못 보면 감점 안 먹어요.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연속으로 올라갔는데 통제실이나 진행요원이 못 봐가지고 합격되는 분들도 있어요. 차로 이탈 같은 경우는 진짜 복불복입니다. 그래서 약간 운이 따라주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이제 직각주차에서 이제 시험 떨어지신 분들 차 뺀다고 진행요원이 가가지고 그 다음 진행하는 시험자의 그 차로 이탈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자, 이제 기어 변속 구간. 여기에서 또 돌발이 나올 수 있겠죠. 이제, 초록불 타고, 다음에 이제 돌발. 근데 가속구간이 떴네요. 그럼 돌발 안 나오죠. 그럼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아까 가속구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어를, 1단, 2단 해도 상관없다 그랬죠. 저는 지금 2단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로우니까. 지금 보시면 최전기 보면 로우로 진행하고 있죠. 로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굽 센서가 하나를 놓쳐버리면, 예, 제가 알려드리는 기어 변속 전혀 안 통합니다. 예, 말굽이 이 좌석 센서 부분이 좌석을 다 하나씩 감지하면서 가야 돼요. 감지하면서. 주황선을 한 번이라도 넘으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자, 이 파란불 때는 기어 변속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자, 2단으로 진입하시고요. 자, 빨간불이 들어올 때. 자, 천천히 해볼게요. 자, 빨간불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기어를 1단, 2단. 다 뗐어요. 다 떼고, 시동 안 꺼지. 그리고 붕 20 이상. 그리고 줄여요. 그죠? 네, 두 가지 다 했습니다. 아직 기어 빼면 안 되죠. 예. 자, 그럼 감점 전혀 없어요. 예. 자, 이제 돌발 나오겠죠? 자. 비상깜빡 켜고.
왜냐하면 기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우와 하이만 인식한다 그랬죠. 이 채점기가 만약에 내가 시험 보는 곳에서 기어를 1단 넣었을 때 1단이 인식이 되고 3단이 인식이 되면 정확히 3단, 2단을 넣어야 되겠죠. 아직 그런 채점기를 내가 본 적은 없어요. 이제 앞으로 뭐 업그레이드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표시가 L이 아니라 L과 하이가 아니라 1, 2, 3으로 표시된다라면 그건 정확하게 넣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걸 단수를 기억, 감지를 한다는 얘기니까. 예. 이렇게 하시면 이제 합격되겠죠.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차량을 정차한 후 기어를 중립, 자동 변속기는 주차 위치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응시생은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듯이 앞에 바닥에 갈라진, 갈라진 그 부분, 자석이 심어진 부분들을 이 하나의 말고 이 센서봉이 하나씩 자석을 감지해서 이 과제를 하나씩 하나씩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 채점기만 보면은 그냥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그냥 순서대로 가는 순서도예요. 순서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지 주각주차가 어려운 거고, 그죠? 이건 순서대로 하나씩 기능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마스터해 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뭐 인공지능도 아니고 아주 2비트적인 아주 단순한 컴퓨터에 의해서 감지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채점기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 이래이래 원리만 알고 내가 주차 공식만 완벽하게 암기하고 완벽하게 영상대로 따라한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네, 꼭 장래기능 1수에 합격하시기를 긍정의 에너지, 긍정의 포스로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여러분들 합격하세요!